겨울철에는 어떤 제품을 발라도 건조해지는 게 제 고민이에요. 산뜻하게 바르면 금세 수분이 또 날아가고 리치한 제품을 바르게 되면 피부가 너무 끈적이게 되는 게 제 고민이에요. 겨울이면 푸석푸석해지는 피부 때문에 화장을 해도 잘 먹지도 않고 들떠서 고민이에요. 겨울철에는 안티에이징 페이셜 오일을 써야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일을 크림에 섞어서 쓰는데 이게 아침에는 좀 밀리거나 들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위에는 에센셜 오일, 아래에는 영양크림이 분리되어 있어요. 스패출러로 골고루 블렌딩해줘요. 고 영양크림과 오일을 7:3의 골든 비율로 담아 피부 속부터 탄력 있고 수분이 꽉 찬 윤광 피부로 표현해 줄 것 같아요. 정말 촉촉해요. 우선 제품 속에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바르자마자 피부에 보습막이 씌워지는 느낌? 제품을 한 번만 발라도 피부 속부터 반짝반짝거리는 윤광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. 이 피부를 코팅해줘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줘요. 그리고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매끄럽게 밀착시켜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직접 크림하고 오일을 섞어서 그런지 훨씬 더 발림성이 좋은 것 같았어요. 20대지만 한철기인 가을 겨울에는 안티에이징 크림이 필수인 것 같아요. 나만의 크림을 만드는 느낌? 진짜 핸드메이드 크림 같아요.